리얼스프 TV. 색깔도 너무 예쁘고 맛도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자, 오늘도 청국장 스프와 그리고 소고기 양배추 롤 완성. 소고기 양배추 두부 롤 완성. 찐 맛있어요. 스프는 어떤가요? 스프가 청국장 치즈 맛이 나요. 아, 오늘은요, 사실 첫 번째는 이번에는 양배추랑 그리고 고기, 쇠고기 다진 거를 볶은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두부, 그 다음에 김 있겠죠? 김이랑 함께 말이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청국장 이용해서 오늘은 저번에 청국장 스파게티였는데 이번에는 청국장 뭘까요? 네, 스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을 올리고요. 마른 건두부를 올리고 여기다가 김을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양배추와 소고기를 올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양배추랑 소고기를 올렸고요. 여기 한번 말아볼게요. 네, 김 말았고요. 한번 잘라볼게요. 보시다시피 양배추랑 소고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큼한 그런 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다가요, 프라이팬에 우유를 붓겠습니다. 우유를 부어서 부드럽게 우유를 끓이는 과정을 볼게요. 자, 이 정도 붓겠습니다. 자, 청국장 크림스프니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청국장을요, 조금 처음부터 제가 저번 해보니까는 안 익히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끓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익혔어요. 익히고 우유를 이제 끓이는 우유에다가 여기에 청국장 넣었습니다. 색깔은 너무 보들보들한 그런 부드러운 색깔 같은데, 아이보리 색깔 같은데요. 와우, 이 청국장 크림스프 완성해 볼게요. 그리고 끓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여기 보시 휘핑크림을 조금 넣을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이 크림스프가 부드러운 맛이 될 것 같아서요. 휘핑크림도 넣을게요. 와.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간을 조금 하기 위해서 크림스프 바로 넣겠습니다. 끓고 있죠. 볶을 상태에서 여기다가 크림스프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크림스프 보이시죠? 저는 이제 뭘 넣는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따로 가능한 건 없습니다. 여기 크림스프로 맛있게 간할 거고요. 아무래도 청국장을 익힌 상태에서 우유에 넣고 끓이니까 냄새가, 청국장 냄새가 원래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심하게 나지 않나요? 끓여보겠습니다. 자, 지금 청국장 스프가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끓이고 있는 이 액을 한번 맛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맛을 보겠습니다. 되게 고소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 청국장의 그 맛이, 맛과 냄새가 잘 어우러졌는데 훨씬 청국장 그 냄새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음식을, 청국장을 좀 싫어하거나 좀 거부감 느낀 사람들도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프가 되겠습니다. 청국장 스프지만 청국장을 못 먹는 사람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국장 스프 완성. 지금부터 한번 맛을 볼 겁니다. 시원 스프님. 네. 오늘도 기대됩니까? 네. 이거 뭐예요? 수프에 찍어 먹는 거예요? 네, 수프에 찍어 먹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무슨 수프인지 아세요? 청국장 수프. 청국장 수프. 네. 아, 그래요? 치즈는 넣지 않았고, 그 휘핑크림이랑 우유랑 넣었어요. 근데, 청국장 치즈 맛이 나고요. 네. 청국장 특유의 냄새를 더욱더 풍미있고 고소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서, 정말 깊은 맛이 나요. 롤은 어때요? 롤은 소고기랑 지금 양배추를 넣었거든요. 소고기 김밥 맛 나요. 아, 소고기 김밥 진짜요? 밥은 네. 안 넣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오늘의 요리 어떤가요? 오늘의 요리도 성공. 자, 그러면 오늘도 회사 출근해서 화이팅! 네. 하나 더 먹어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튀겨 먹으면 맛있어요. 네, 튀겨 먹어서? 네. 네, 한번 볼게요. 아니, 뭐라고요? 밥 한 공기 먹은 것 같아요. 뭘 먹었, 밥 한 공기?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요, 그 참치를 넣은 또 마늘도 한번 해볼게요. 와, 참치에 고소함, 부드러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맛있는 참치와 함께. 오늘 롤, 또 완성되신 롤이 총 세 가지가 이제 만들어졌네요. 종류가. 끝! 이거는 뭐냐면요. 두부, 건두부랑 참치를 함께 돌돌 말아가지고 한 거예요. 이것도 음료 있는데, 모양이 다르죠? 너무 촉촉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참치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참치밥 같은 느낌처럼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와, 고소하고 맛있어. 참치 두부를 완성. 좋아 좋아 리얼 슈퍼TV.